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 하나로 또 로지시스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지시스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오늘 또 관심 많이 받을까요? 네, 뭐 CBDC 관련주라고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로지시스라든지 뭐 한네트, 뭐 KCS 등이 이제 CBDC 이슈에 따라서 과거에도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세 분출이 있었다가 조금 꼬리를 좀 길게 관련주들이 모두 달고 있는데, 뭐 이슈로 볼 것은 한국은행이 29일에 CBDC 관련해가지고 영문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국내 이제 CBDC를 사용하겠다라는 응답이 22%에서 48%까지 뭐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CBDC가 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라든지 익명성이 조금 보장이 되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조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CBDC를 사용해볼 의향이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설문 참가자들의 어떤 응답률을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세분 줄이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지시스 보시면 금융 단말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솔루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벤이라든지 뭐 이런 CD, ATM기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BDC 시장을 조금 세계적으로 보시면 지난 1월부터 연준은 CBDC에 대해서 미국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화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이미 EU에서는 연구를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2020년 5월부터 CBDC를 시범 운영을 했었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어떤 디지털 화폐로 인정을 받아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위기감에 미국이 조금 급하게 이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이제 도전장을 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또 세계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쪽의 도입률이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바하마라든지 나이지리아, 가나 등은 이미 CBDC를 도입을 했고, 그런 이유들이 좀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무래도 금융 접근성 자체가 조금 낮고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금들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CBDC를 통해서는 수월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입에 속도를 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CBDC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미 한 2단계까지는 실험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단계 실험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어떤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 등의 실험이 마친 상태이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의 어떤 금융기관들과 계속 연구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점들을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CBDC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로지시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CBDC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로지시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 지금에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대장주로 보면 한네트, 뭐 로지시스, 뭐 KCS 정도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CBDC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한번 시세 분출을 조금 뽑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길게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이제 CBDC가 언제쯤 이제 정착이 될지를 어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거시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현금 이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디지털 전환으로 계속 코인 등 가상 자산들도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스를 수가 없지만, 아직 연구 개발이라든지 실증 단계에서 뭐 바이오로 치면 한 이상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디지털 자산 그리고 CBDC가 국가의 어떤 통용 화폐로서 자리 잡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CBDC 관련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로지시스, 한네트 등인데, 항상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했다가 꼬리를 길게 나타내는 이유가 실제로 로지시스나 한네트가 CBDC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벤 사업이라든지 CD기, ATM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CBDC가 도입될 때는 주로 이제 뭐 대형 핀테크라든지 시중 은행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하는 거 할 가능성이 좀 커져 있고,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는 주도 섹터가 조금 주도주 자체가 조금 로지시스나 한네트에서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슈가 한번 나올 때마다 아마 올 겨울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되면 또 CBDC 관련한 이슈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